웹팩 사이트의 다큐멘테이션 파트에 들어가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컨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셉에서는 4개가 왼쪽에 있죠. 엔트리, 아웃풋, 로더, 플러그인 이 4가지가 웹팩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키 컨셉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 설명을 듣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VS 코드로 들어와서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webpack.config.js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우리가 넣을 겁니다. 일단 const 해서 path를 가져옵니다. path는 path 라이브러리죠. 여기 어디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path 이렇게 가져옵니다. 앞에 어떤 뭐예요? 레러티브 경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노드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드가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module.export equal object라는 활동합니다. 이 module export는 이 컨셉에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entry 해서 나와 있죠. module export 그리고 entr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entry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module export에서 entry 이 엔트리는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앱의 트리거 시작 지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뭐죠? 시작 지점 우리는 app.js 이걸 이제 웹팩이 좀 있다가 bundle.js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만드는 장소 그게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고 이 부분은 컨셉 중에서 아웃풋 이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려웠나 여기 있군요. 아웃풋에서 여기 우리가 가져왔던 조금 전에 가져왔던 패스를 여기 씁니다. 패스에서 패스 리졸브. 패스 리졸브는 이 펑션 보면 패스 세그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의 패스 경로를 만들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bundle js 파일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이 들어갈 위치를 만들어라 하는 건데 요거는 별도의 우리가 파일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dir name 이렇게 그러니까 row 대시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해서 dir name을 주게 되면 현재의 디렉토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었어. 여기다가 console log shell log 자동 전환이 되지 않죠. 왜냐니까 현재 untitled 파일 네임이죠. 여기에 js 파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자동으로 실로그로 우리가 적었을 때 바로 이제 아직까지도 못 따라차고 있군요.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r, bottom, under, low, 뭐라고 부를 수도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console.log을 해보게 되면은 저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드에서 테스트 돌려보죠. 그러면 이것이 요 dir name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현재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dir name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dist라고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파일 네임 어디 갔나요? 리스트 만들고 파일 네임을 만듭니다. 번들 JS죠. 번들 J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뭐예요? 패키지 JSON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 웹팩은 웹팩 컨피그 JS에 있는 파일을 보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팩 app.js app.js죠. app.js를 웹팩 하라고 지정을 그냥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패키지 JSON 여기에 들어와서 스크립트 있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라고 만들어 놓냐 하니까 빌드로 넣죠. 빌드 해서 이 명령은 웹팩입니다. 웹팩 하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다 P 옵션을 두게 되면 production이 되는데 production 옵션을 주게 되면 더욱더 압축된 그걸 min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압축된 그런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일단은 그냥 웹팩만 하겠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npm run build. 지금 달라진 점이 하나 생겼죠. 여기 dis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bundle.js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bundle.js 요 녀석이 우리의 이런 새로이 만들어진 웹팩이 만들어낸 어떤 패키지가 됩니다. 이전에 있던 bundle.js는 없애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없을 때 그냥 없애서 될 게 아니라 index.html 파일에 들어가서 bundle.js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dist의 bundle.js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앞에 요 위치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go live로 그냥 들어가죠. 이게 좀 편리하니까. 그리고 5500이든가요? 5500 그러면은 1 이전하고 동일하고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